9라운드 4경기 서울 부강텍스와 경기 후반 건설의 삼국 속기대국입니다. 김신영 선수와 박지현 선수인데요. 두 선수 지난해 성적은 정말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박지현 선수가 뭐 완벽한 에이스의 역할을 보여주었다면 김신영 선수는 개인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지만 유독 여자 바둑리그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번 시즌에는 완벽하게 탈피했습니다. 네, 현재 5승 2패, 박지현 선수는 4승 4패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중앙 쪽에서 몇 수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곳을 찌르고 막으니까 찌르고 이으니까 여기를 받았죠. 네. 그러자 이곳을 한 칸을 띄었고요. 네. 박지현 선수가 여기를 나와서 끊는 교환을 해두고 나서 지금 이쪽을 지켜두었습니다. 이 교환이 지금 긴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일단 교환을 시켜두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네요. 바둑은 초반의 흐름은 김신영 선수가 좋았고 그 이후에 중반에는 이제 박지현 선수가 좀 더 포인트를 올렸고요. 흐름은 흙이 약간 괜찮아 보이는 가운데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네, 미세한 차이지만 박지현 선수가 좋은 흐름이고요. 네,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이쪽이 20집에 25, 26, 28, 30, 35, 40, 50, 54집이고요. 60, 62, 70, 72. 흑집이 한 72집 정도 납니다. 100은 20, 한 40집 나고요. 48, 50, 60, 62.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부 집이 나면 한 65집입니다. 72 대 65. 집만 본다면 지금 미세하죠? 네. 근데 중앙에 좀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집은 날 것 같습니다. 봐도 만만치 않네요. 네, 확실히 박지현 선수의 초반에 이곳의 침입은 워낙 깊었기 때문에 배기 흐름이 좋았고 이곳에서는 분명히 김신영 선수가 실패를 했는데도 바둑은 만만치 않습니다. 팀의 승패에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 승수가 중요해지는 한 판이고요. 서울 부강탁스가 이렇게 된다면 일단 이 1위를 다시 탈환을 했죠. 네, 포항포스코 캠텍과 팀의 승패에는 동률입니다만 개인 승수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제 다시 부강탁스 팀이 1위로 올라섭니다. 이렇게까지 지난해 성적과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신기합니다. 참 이게 같은 선수들이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서 경기를 뛰는데요. 일단 위징 선수와 김신영 선수의 성적이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요. 지난해만요. 네. 위징 선수가 지난해는 4승 3패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7승 1패입니다. 다승 선두고요. 그에 맞춰서 김신영 선수가 지난해는 9판의 대국을 모두 패했지만 현재까지 5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뭐 팀이 게다가 최정 선수까지 있으니까요. 잘 나가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렇죠. 지난해 많은 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이 개인 승수로 뭐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네, 이 바둑은 딱히 백이 불리해 보이지 않네요. 오히려 백이 좀 더 편해 보인다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둑만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흐름을 짚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초반 박지현 선수의 포석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이 한 칸 차이가 굉장히 좀 큰 차이로 좀 만들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의 그 한 칸 깊은 침입도 그렇고 그 전에 이 포석 감각에서도 약간 김신영 선수가 앞서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래도 이쪽 부분에서는 꽤 흑이 득점을 올렸는데도 바둑은 미세하거나 약간 되게 편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 한 발 더 들어가는 것이 작은 차이는 아니죠. 한 칸 차이이긴 합니다만 한 발 덜 들어간다면 전국적인 이 두텀부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수는 박지현 선수의 감각 면에서 약간 약점을 드러내는 한 수입니다. 이 상변 쪽에도 백집이 좀 불어나겠어요. 네, 상변에는 확실히 이제 백집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집으로 보기는 어렵고 3선에 흙이 침입하는 것까지는 없앨 수 있어야 그제서야 완벽한 백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은 백이 붙이는 수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이 수는 보통은 두 칸이거든요. 그런데도 붙여가는 선택을 한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이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건데 더 나은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 칸을 벌려도 여기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흙은 받아야 되거든요. 흙이 뭐 치받아서 받거나 입구자로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장면에서 지금은 선수는 여전히 잡았지만 한 발 더 갔다고 해서 뭐 이곳이 완벽하게 한 칸이 더 집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오늘 1국과 2국은 이 상대 전적대로 결국은 승패가 나뉘었는데요. 네. 3국은 또 박지현 선수가 상대 전적으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박지현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3대2로 앞서고 있고 대신에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두 선수가 만났을 때 패턴은 승패, 승패, 승패였습니다. 그 승패, 승패, 승까지인데 네. 박지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만약 그 패턴대로라면 이제 김신영 선수가 이길 차례죠. 이 정도로 지금까지는 두 선수가 만났을 때 늘 치열했고 늘 팽팽했습니다. 뭔가 두 선수의 집이 큼직큼직하게 나서 그런지 벌써 좀 끝내기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일단 그곳은 서로 간에 너무나도 두고 싶었던 자리인데 박지현 선수 차지가 되었네요. 네, 계속해서 끝내기를 서두르죠. 완벽한 집바둑으로 가겠습니다. 우변을 백이 건드릴 때만 해도 그곳에서 뭔가 치열한 전투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결국은 타협이 되면서 사실 타협이라고 하기엔 당시에는 백이 좀 당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형세를 봤을 때는 타협을 하고도 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내기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그쪽을 어떻게 노릴 수 없었을까요? 이곳은 3선에 맛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수로 여기를 침입했다면 자체로 수는 납니다.
붙여도 뭐 이곳을 치받거나 혹은 이렇게 젖혀간다면 확실하게 수가 나죠. 젖히면 끊어서 네, 이쪽을 뚫거나 하면 수는 나는데 이쪽의 수익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수를 냈다면 셋, 넷, 다섯, 그래도 꽤 커 보였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를 선수로 당한 것은 흑의 입장에선 좀 아픕니다. 네, 맛도 사라지고 집으로도 먼저 좀 당하게 됐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 중앙 쪽과 네, 지금 두고 있는 좌악이 그런 곳이 큰 끝내기였는데 지금 좌악이가 단순하게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약간 네. 뒷맛까지 고려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뛰면 이제 찌르고 막아야 되는데 흑이 여기를 나와서 끝낸다면 그 이후에도 끝내기로 조금 당할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더 크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큰 자리는 어디인가요? 일단 이곳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이곳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곳이나 이쪽 젖혀 있는 것인데 네. 네. 아, 일단 여기부터. 아, 이 수는 지금 선수라는 건데요. 어떻게 받을지를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선수가 될지. 백도 받는다고 해도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서 받고 싶지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받는 것은 왠지 좀 굴복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역시 내려섰고요. 박지현 선수는 지금 이곳을 한 칸이 아니라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백의 차단하는 단점을 노리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쪽을 깨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 이수의 의도인데요. 하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 자체는 집으로는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좀 처리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기를 내려섬으로 해서 이쪽 부근은 생각보다 한 세네 집 정도 더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수가 그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죠. 여기 비막 끝내기만 해도 이수가 한 다섯 집은 깨 들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박지현 선수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수는 완착이에요. 입구자가 선수가 된다면 중앙은 어느 정도 선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일단 이 수가 선수인지조차도 확실치 않습니다. 끊어져도 지금 이쪽이 살아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뛰어야 된다면 그때는 네. 이 교환이 지금 무의미하죠. 다른 곳부터 건드려가고 있는데요. 이곳에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간다면 이 전체 백이 위험하기 때문에 백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반발했어요. 당장은 나가는 수가 안 된다고 보는 네, 건가요? 당장 안 되네요. 이곳을 나가면 지금 찝는 것이 선수죠. 그러고 나서 이곳을 젖혀서 끊었을 때 이 한 점이 잡히지 않는다면 흙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쪽 한 점을 잡기 위해선 위쪽도 완벽해야 되는데 백은 다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흙 네 점이 잡히게 됩니다. 이 수는 네, 타이밍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박지현 선수도 고분고분 받아주지는 않네요.
지금 그곳의 교환만으로 다시 나가는 수가 부활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이쪽은 백이 연결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곳에 하나 찔러둔 것이 큰 의미는 없어요. 마지막 30초. 네, 박재현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였습니다. 네, 지금 뭔가 활용하려다가 다시 역공을 맞아서 뭔가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요. 다시 손이 결국은 하나만 교환해두고 손을 뺐는데 네. 약간 갈팡질팡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쪽에서의 처리가 좀 어렵긴 했습니다. 이수가 선수가 되느냐가 좀 아리송했는데요. 지금 손빼도 당장 뭐 대단한 것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 찌르고 마늘 묻었다는 것은 여차하면 여기 끊는 뒷맛까지는 좀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끊는 것과 여기 끊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백이 받지 않고 다른 곳을 둔다면 여기를 나가서 상변을 괴롭히고 여기를 끊는 것이 있어요. 나가고 나서 이쪽을 나갔을 때 흙이 차단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김신영 선수가 정말 두고 싶은 자리는 이 자리인데요. 자리를 두면 뭐 집으로도 깔끔하고 정리가 되는데 이쪽이 조금 열다고 봤죠. 이렇게 두고 끊을 때 이렇게 둘 수 있다면 사실 이곳의 차단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좀 더 안전한 선택을 김신영 선수가 했습니다. 네, 과연 중앙 쪽 얼마만큼이나 깨갈 수 있을까요? 5, 6, 7, 8, 9. 네, 결국 뒤로 받았고요. 네, 이렇게 받아야 한다면 애초에 그냥 받는 것과 이수와 이수의 교환인데 김신영 선수는 이쪽 나가는 맛을 조금 노릴 수 있어서 이 교환을 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받아둬야 했고요. 분명 김신영 선수는 지금 흐름 좋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흐름 자체가 좋기도 합니다만 김신영 선수 평소에 보면 약간 낙관파에 속하는 그런 류의 이제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선수이고요. 그리고 두는 수법을 봐도 지금 이런 안전한 연결을 봐서는 네. 확실히 백의 우세를 확신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곳은 연결을 안 했어도 상변 백은 살아있다고 하셨죠? 네, 잡히진 않았죠. 네, 이쪽을 지켰다고 해도 여기를 끊는다면 이렇게 살아있었고 먼저 이곳을 치받는다면 그때 이곳을 두거나 혹은 이제 끼워서 이렇게 돌리면서 정리를 해도 백은 확실하게 살아가는 있었습니다. 실전은 너무 쉽게 연결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좀 많이 깨지겠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여기를 다 확실하게 해두고 나서 여기를 뒀다면 백이 좀 더 이 집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왠지 이곳에 처리를 하지 않고 두다 보니까 좀 더 이쪽에 모양이 얇아 보이고 그 타이밍에는 김신영 선수가 좀 후퇴를 했거든요. 차라리 이럴 거라면 애초에 치받은 수로 그냥 받아주고 네. 마늘 모하면 그때 한 칸 뛴다면 좀 더 판이 쉽게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박재현 선수가 약간 숨통이 튀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네, 끊어가는데요.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끊어갔습니다. 여기를 끊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흙이 이쪽을 단수 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흙에 걸리고 이쪽 단수도 선수이기 때문에 백은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러고도 끊어질 거라면 차라리 집이라도 확실하게 지키는 편이 나았죠. 네, 결국 이쪽 부근에서는 다시 흙이 좀 힘을 낸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 흐름은 김신영 선수가 좋나요? 네, 일단 집은 확실히 많아 보이는데 조금 변수가 생겼어요. 지금 이쪽이 끊어지면서 약간 뒷맛은 고약해졌습니다. 이쪽의 처리만 잘 정리가 된다면 바둑은 네. 되게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상견 처리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현 선수가 계속 뭔가 노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받는다면 이쪽 어딘가를 받고 지금 아예 그냥 잡으러 가는 쪽까지 노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연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집이 깨졌는데도 여전히 흙이 노릴 수 있다면 애초에 연결수로는 확실히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어떤 식으로 돌을 노려가고 있을까요? 김시영 선수가 믿는 구석은 두 가지가 있죠. 이쪽을 이어서 잡으러 네. 간다면 안에서 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백이 이곳 찝는 단점을 노려서 뭐 이렇게 교환하지 않겠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있는 것이 선수로 듣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끼웠을 때 흙도 좀 단점이 있어요. 끼우고 끊을 때 이렇게 이어간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뚫고 나오는 것과 이쪽 부근의 이 두 점 정도는 끊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뒤로 단수쳐도 그 맛이 있는 건가요? 이 장면에서요? 네. 이 장면에서 뒤로 둬도 뭐 최소한 여기를 끊고 이제 패를 하는 사는 데 있어서는 뒷맛을 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여차하면 백은 이제 이쪽으로 끊어서 아까 형태에서 이쪽으로 끊고 돌린 이후에 이곳을 단수 친다면 다음에 여기까지 선수해서 한 집 내는 것 정도는 어렵진 않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정확한 수수는 이게 되겠네요. 여기를 끼워서 먼저 여기를 잇고 흙이 여기를 받는 것은 잇는 게 선수 돼서 끊고 이쪽이 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격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찝고 이쪽으로 끊어버리면 지금 양쪽을 백이 다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중앙 두 점이 잡혀도 큰 손해는 아니겠네요. 네, 뭐 이쪽은 두 집, 세 집, 네 집 손해니까요. 그렇게 백이 사활로 압박을 받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박지현 선수도 뭐 강렬한 공격은 좀 어렵다고 보고 지금 이쪽을 틀어 막으면서 지금 끝내기를 서두르는데요. 그래서 김시영 선수가 이쪽을 나왔죠. 지금 나와서 받으면 이렇게 찝으면서 집을 꽤 내고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박지현 선수가 그냥 이쪽을 연결하고 찝어서 백이 꽤 집을 내게 된다면 형세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쪽으로 살리는 방법이 없을지 그런 것을 검토해보고 있는데요. 박지현 선수가 수익기하고 있는 것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꽉 잇고 네. 이때 이 중앙 쪽이 끊어지지 않는가 그 여부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이 수는 둬야 될 것 같아요. 저 한 점까지 넘겨주게 되면 백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뭐 하지만 초읽기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수읽기이기 때문에 지금 확신은 없어서
그것이 손놀림에서도 좀 나타났는데요. 여기를 이어둠으로 해서 이쪽을 끼우고 이렇게 끊어가는 것을 노리는 거죠. 네, 김시영 선수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흑의 호구는 당연한 자리고 이쪽을 백이 끊는다고 해도 네. 뭐 이견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곳을 두면 지금 끊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결국 이곳은 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호구는 두어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순간 백은 여기를 젖히는 것이 확실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젖히는 수로 인해 이쪽 끊어지는 단점은 사라집니다. 바둑은 백이 좋았던 상황에서 약간 이 부분에서는 백의 느슨한 작점도 나왔고 이곳의 처리가 끝이 나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흑은 지금 이곳을 받아야죠. 네. 안 받으면 여기를 끼웠을 때 이쪽에서 많이 당해요. 그리고 그곳을 이어서 받는 이유가 네. 막으면 이곳 들여다보는 것을 당해서 이쪽을 찝었을 때 이제 패가 됩니다. 네, 이제 좀 모호했던 이 상중앙족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흑이 이곳을 받아야죠. 약간 애매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안전한데 네. 약간 네, 사활 때문에 집으로는 이것이 득인데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박재현 선수 어떻게 받아갈까요? 네, 쌍잎으로 지켜 두어가면서 받아갑니다. 네, 이제 삼국장 속기대국은 이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은 김시영 선수가 아직도 앞선 듯 보이는데요. 충분히 끝내기에서 또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차이죠? 글쎄요. 제가 아닌가요? 지금 변화가 생긴 이후에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래도 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서울 부강탁스의 김신영 선수와 경기 후반 건설의 박재현 선수의 속기대국 끝내기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 대국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9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서울 부강탁스의 김신영 선수와 경기 후반 건설의 박지현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지금 끝내기가 남았는데요. 네. 하변 쪽에서 이곳을 찌르고 여기를 찝으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흙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집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이어서 받아야 되지만 여기를 끊었을 때 네. 왼쪽으로 받으면 여기 끼우는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받으면 여기를 젖혀 이었을 때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 칸 띄고
뒤로 받은 장면입니다. 바둑은 김신영 선수가 미세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로 여유 있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9라운드 경기에서는 1경기, 2경기, 3경기 모두 이 3대 0 경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현재 2대 0 상황에서 부강탁스 팀의 김신영 선수가 우세한 상황인데 만약 김신영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물론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여자 바둑리그에서 지난해와 올해까지는 없었던 네. 그런 한 라운드가 전부 3대 0 스코어로 끝이 나는 결과가 현재까지는 유력합니다. 올해 참 신기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경기 후반 건설의 유니폼이 좀 달라졌거든요. 원래 약간 베이지색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박지현 선수가 입고 있는 옷이 뒤에 보면 세일러복이라고 약간 교복 형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캐치하는 데는 너무나도 약해서 보고도 잘 몰랐습니다. 이 유니폼이 권주리 선수가 오늘 검토실에 나와 있는데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지금은 김신영 선수가 바둑이 좋다고 보고 그냥 변화를 피했는데요. 변화를 주려고 했다면 그곳을 안 받고 그냥 우상기 한 점을 잡을 수도 있었죠. 좀 더 정확한 수순을 밟아간다면 대기 이수로 이쪽을 붙이면 흙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태였고 여기는 이제 백의 권리로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두고 이 한 점을 잡았다면 백돌이 이곳에 없었던 상황에서 찌르고 이쪽을 느는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둑은 김신영 선수가 앞선 가운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네. 여기를 이제 흙이 받고 백이 이 부분을 받으면 더 이상 어려운 곳은 보이진 않습니다. 흙집이 이곳이 16, 20, 30, 40, 딱 50집 나네요. 그럼 사석까지 51집에 60, 마지막 30초. 72집이 납니다. 네. 흙집은 72집이 나게 됐고요. 백은 흙집은 이 끝내기 시작되기 전에도 72집 정도였는데요. 네, 크게 변한 것이 없죠. 지금 백집이 거의 70집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면으로 흙이 조금 앞설까? 도저히 덤을 뺄 수 없는 형세입니다. 중반 이후에 계속 김신영 선수가 느긋하게 두는 이유가 있었네요. 정확히 형세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의 이 형세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더욱더 이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좌하기를 꼬부린 끝내기 그러자 이곳을 당했는데요. 이곳에 침입한다고 해도 성공 여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지금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침입하는 것이 승부 쪽으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섯, 여섯. 네, 먼저 두어갔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변화가 나왔을 텐데요. 지금 이쪽을 계속 안 받고 여기를 젖혀 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박지현 선수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김신영 선수는 원래 머릿속으로 계산했던 형태 그대로 거기서 변화를 만들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상기 받을까요? 우상기가 크죠. 그곳이 집으로 본다면 9집이 넘습니다. 한 10집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어갑니다.
거기를 교환하고 이곳을 치받아 간다면 네. 더 이상 뭐 크게 어려운 곳도 없고 바둑은 백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합연 막아두었고요. 이제 끝내기도 얼추 큰 곳은 다 정리가 되어 갔습니다. 네. 그쪽이 마지막으로 큰 자리죠. 지금 확실하게 정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이곳을 두고 이제 치받는다면 더 이상 끝내기 수순에서 어려운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신영 선수 지난 시즌과 달라져도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나요? 너무 달라졌죠. 네, 대단한데요. 지난해가 좀 이상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김신영 선수가 다른 기전에서도 부진했던 것이 아니라 유독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가 좀 비정상적인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리그에서는 또 좋은 흐름으로 스타트를 끊고 또 당당히 팀에서 자신의 몫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히 이 바둑리그 같은 단체전에서는 초반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초반에 성적이 안 좋다 보면 점점 부담감을 가지면서 더욱더 승리를 거두는 데 힘들어지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사실 박지원 선수도 이 초반에 연패가 있었거든요. 네, 박지원 선수도 초반에 4연패를 당했는데 팀의 주장으로서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계속 두고 있었고 그러다가 한 번 이 승리의 물꼬를 트니까 다시 4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30초. 하나. 여수 거북선 팀의 이슬아 선수도 연패 끝에 현재 또 2연승 중이고요. 네. 이 확실히 흐름을 좀 가져오는 것이 승부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백은 이쪽을 하고 아주 세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런 곳은 먹여쳐야 합니다. 어차피 흑이 도도 선수고 백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인데 하나 먹여치고 단수쳐야 나중에 이제 패감 하나 차이가 있죠. 이곳을 먹여치고 네. 이렇게 끝내기를 한다면 백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장구대구 복귀가 꽤 길어졌는데요. 사실 위지인 선수와 셰민 선수가 대화가 통하다 보니까 두 선수가 좀 복귀를 오래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세계대회에서 이렇게 모습을 봐도 물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바둑은 수담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 선수와 좀 복귀를 길게 하는 선수도 분명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네, 언어가 통한다면 좀 더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형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시영 선수 먹여쳐가면서 정확히 수순을 밟아가네요. 네, 그 수는 정확합니다. 네, 지금 손이 그쪽에 갔죠. 네. 단수 교환까지 해갑니다.
지금 사석이 백이 1개 그리고 흑은 3개를 따냈죠. 지금은 끝내기가 너무 남지 않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려운 곳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박지현 선수가 그래도 여기를 끼우는 것이 좀 정확한 끝내기 수순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를 끼울 때 반발하는 것은 백 전체가 끊어지면서 봐도 역전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끼우면 백도 내려서서 지금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쪽을 두고 양쪽을 모두 받고 나서 여기를 틀어막는 것이 역끝내기 두 집짜리죠. 이렇게 진행된다면 서로 정확한 수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 이곳은 백에 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이곳을 찝을 때 네. 흙이 뒤로 받아야 하는 것이 좀 아픕니다. 이곳은 왜요? 이곳이 역끝내기 두 집이니까요. 지금 이쪽은 사실 집으로 보면 뭐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네. 거의 비슷하네요. 그럼 이렇게 결국 처리가 되는데 그럼 또 두 집이 깎이고 바둑은 어렵지 않게 백의 승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집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반면으로 박지현 선수가 남긴다고 해도 아주 약간이거든요. 네, 이 정도의 차이라면 박지현 선수도 인식을 하고 있겠죠. 정확히 알고 있겠죠. 두 선수 모두 뭐 수차례 개가를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에서 모를 선수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그쪽이 아파요. 김시영 선수 그리고 이렇게 초반에 잘 나가다 보니까 두는 손길도 확실히 좀 자신감이 넘쳐 보이죠. 네. 빠르게 손길이 나오면서 판을 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을 하나 찌르고 여기를 이어서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흙이 끼우고 정리하고 백은 이쪽 한 점을 잡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예상이 됩니다. 4, 5, 6, 7, 8, 9, 10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개가를 하면서 초읽기를 하나 보냈는데요. 마무리 작업이라고 봐야겠죠. 네. 좀 더 정확한 끝내기를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확실히 좀 역전될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30초. 야구로 비유하자면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9회 말 투아웃까지는 잡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서울 부강탁스가 다시 1위를 탈환하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경기 후반 건설은 최근에 이 셰이민 선수의 가세와 함께 3승 1패를 거두면서 팀의 연패도 끊었고 5등까지 진격을 했었는데요. 오늘의 패배로 다시 그 진격이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건 확실한 거겠죠. 뭐 아직까지는 경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의 패배는 좀 아파 보이는 것이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는 4위는 차지를 해야 하는데 4위 SC골프 팀이 5승 4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 호반 건설이 오늘 패한다면 5위 자리는 지키게 되는데 승수가 3승 5패입니다. 아, 지면 3승 6패가 되죠. 6패가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3승 6패와 5승 4패의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SC 골프 팀은 좀 더 여유가 생깁니다. 네, 이번 경기 SG 골프와 경기 호반 건설 팀이 9라운드에서 또 3승 대 만약 오늘 대결에서 박지원 선수가 패한다면 3패로 또 나뉘게 되거든요. 네. 이번 개인 승수 차이도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김신영 선수가 여기를 두니까 손을 뺐죠. 지금 여기를 뒀습니다. 이것은 뭐 어차피 졌기 때문에 그냥 박지원 선수가 이쪽을 아예 안 받은 겁니다. 안 받아도 되나요? 원래는 안 되죠. 안 받으면 지금 이고 찌르는 것이 선수이고 네. 치중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버티려는 생각 같은데 여기를 젖히면요. 받으면 이렇게 치중을 가서 이건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둔다면 살긴 사는데 이것은 너무 당해서 이쪽을 따낸 것이 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시영 선수도 수일기를 하면서 지금 네. 여기를 먼저 뒀어요. 이수도 찝고 먹여치는 꽃놀이 패를 보고 있죠. 네, 일단 패 맛을 없앨 갔습니다. 네. 이것은 뭔가 이 박지현 선수가 묘수를 보고 있어서 손 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옥쇠를 각오한 그런 버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중가도 될 것 같네요. 내려서면 그냥 가장 쉽게 처리를 했을 때 찝고 이런 식으로 두어가도 지금 젖히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이고요. 최소 빅은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중앙 쪽에 흑의 이득이 큰 건 아닌 게 네, 되겠네요. 네, 이쪽은 뭐 전혀 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당한 것이 더 아프죠. 왜냐하면 이곳을 받아뒀다면 흑이 아홉 집을 내고 살아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된다면 두 집밖에 안 났습니다. 여기 이곳에서 일곱 집은 최소 당했는데 이곳이 일곱 집이 될 리가 없으니까요. 네, 박지현 선수 점점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장면에서는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원래는 내려서는 것이 정수였는데 지금 이곳이 따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찌르고 들어가도 나중에 갈수가 하나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네, 그 수가 정수네요. 네, 김시영 선수도 정확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의 벌겋게 달아오른 저 얼굴이 지금의 형세를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중반 이후에 김시영 선수의 완벽한 후반에 막혀서 이렇다 할 반격의 기틀을 박지현 선수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아, 네. 네. 돌을 걷었네요. 초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 어딜 먼저 짚어갈까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초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건너붙인 쪽을 김시영 선수가 짚어갔어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의 경험과 저 제스처로 봐서는 이 날짜 붙인 것은 좀 이상했나 그랬더니 아. 이제 박지현 선수가
붙이기보다는 이제 이쪽을 침입할 줄 알았다 그런 손이 손놀림이 잠깐 나왔었고요. 아. 박지현 선수는 애초에 이 날일자 교환 자체가 좀 손해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반에 이곳을 날일자를 두었을 때 4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5선으로 가는 것이 어땠는지 지금 김시영 선수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박지현 선수가 초반에 이 호구로는 날일자가 좀 나왔나 하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네. 그 뒤에 이제 우변 다가선 걸로 이쪽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짧은 시간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 얼굴에서 아쉬움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대결에서는 서울 부강탁세 김시영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9라운드 4경기 서울 부강탁세의 3-0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김시영 선수가 점점 더 이 마무리 능력이 깔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대국은 이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변에선 분명 실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냉정하게 대처한 것이 주요했고요. 후반에는 상대에게 전혀 찬스를 내주지 않으면서 네. 김신영 선수의 승리로 부강탁스팀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9라운드 마지막 경기까지 끝이 났습니다. 현재 9라운드까지의 순위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경기 승리로 서울 북강탁스팀이 개인 승수에서 앞서 나가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것도 뭐 1, 2승 앞서는 것이 아니라 3승이나 앞서고 있고요. 김시영 선수의 승리로 화룡점정, 이 용의 누나를 완성하면서 완벽하게 1위로 복귀했습니다. 네, 경기 후반 건설 오늘 대결에서 패했지만 그래도 아직 5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네, 후반 건설팀이 5위는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5위이고 무엇보다도 4위 SG골프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뼈아픈 일패로 다가옵니다. 네, 현재 오늘 대결까지 9라운드에서는 모두 3-0 스코어가 나왔거든요. 네, 이번 네 번의 대결이 모두 3-0 스코어가 나왔는데 이 팀 간의 전력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 5-5 승부를 다 잡아낸다면 3-0 네. 스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역대 최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번 네. 라운드는 참 신기한 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다음 라운드인 10라운드에서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